지난 금요일 뮤지컬 싱글즈 연습 현장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가수 선우영 씨 모습도 보이고요. 김지우 씨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부터 할게 연습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저절로 흥이 나서 저도 살짝 따라해봤는데요. 손호영, 김지우, 민영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연습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봤거든요. 저도 뒤에서 막 한 소절을 따라해보았어요. 어떤 거요? 와우. 어떤 거요? 작업을 걸려는 의지가 느껴지네. 작업을 걸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 이거 한번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오디션을 우선 보시면 되나요? 대표님 어디 가세요? 대표님? 박수원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김지우 씨의 이제 연예인으로 나오고요. 남자상이죠. 그럼 수고해. 극중 나난이 레스토랑에서 성희롱을 당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박수원.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손호영 씨에게 이런 터프한 면이 있었네요. 남의 일을 참견하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나는 누가 내 여자 건드는 거 죽어도 못 봅니다. 김지우 씨와 민영희 네. 씨는 또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저... 부러워요. 네. 여자친구의 연인 역할을 또 이렇게 멋있는 분이 맡으니까 네. 왠지 좀 약간 질투라든지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은근히 내심 바라잖아요. 그렇죠. 섭섭하거든요. 마음은 그런데 이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이쪽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여자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되게 이쁘신 분이.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키스신도 있고 뭐 그럴 게 없어요. 선우야 씨 굉장히 외로우셨겠어요. 저요? 네. 외로워요. 두 분은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시니까 아쉬운 대로 꽝 대신 저라도 어떻게 좀. 꽝 대신 저라도. 꽝 대신 저라도. 야, 속담도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는지. 크리스마스 일하면서 보냈어요. 저희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촬영이 있으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그때 너무 바쁘셨어요. 연습을 안 하고 개인 스케줄. 그래 선배님이시죠. 제가 연습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승규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뮤지컬 승규즈 화이팅! 화이팅! 해피뉴이요. 감사합니다. 당당한 싱글들을 위한 유쾌한 지침서 뮤지컬 싱글스 탄탄한 스토리와 최강의 배우들이 만나 더욱 기대가 큰데요. 2007년에도 흥행 열풍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